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분을 할 건데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두 개는 민법에서도 배워요. 특별법 쪽은 아직 안 나갔죠? 나갔어요? 네, 잘 됐다. 임대차보호법까지 나갔어요? 아, 그럼 됐다. 그안 나가도 될걸 괜히 이쪽까지 쭉 끌고 내놨네. 앞으로 더할 걸. 전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 이쪽에 주임법 그런 안 나가가지고 제가 조금 다뤄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냥 뭐 진도 나가니까 갑시다 그냥. 그럴 줄 알았으면 이제 앞에 거 조금 더 해줄 걸. 봅시다.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 이두 가지는 실무하는데 가장 중요한 쪽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실무에서도 매년 각각 한 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어떨 때는 주임법 두 문제, 상가법 한 문제, 어떨 때는 뭐한 문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주임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민법에서 배우는 거와 여기서 보면 중복돼서 배워요. 근데 배우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법에서 배우는 개념, 이게 분위기와 근데 중개실무에서 배우는 분위기가 좀 틀려요. 약간 다릅니다. 중개실무 쪽,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주로 뭐냐면 법조문 중심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나가느냐. 조문에 일단은 뭐 변형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민법은 판례 중심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제가 1월 달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조문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깊이는 판례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많이 아마 도움을 안 받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법 이것도 왜 강조하느냐. 이게 또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옵니다. 경매 쪽과도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요거를 갖다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배웠으니까 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무슨 임차인? 주택임차인이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보호법은 일단은 여기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주택임대차를 뭐 하는 거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민사 뭐라 그래요? 특별법이라죠. 원래 여러분들 임대차는 민법에 있죠? 예, 여러분들, 민법에 임대차가 있는데, 그 민법, 원래 이제 임대차는 민법에 임대차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주택임대차만은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민사특별법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주택 임차인을 위한 법인가요? 임대인을 위한 법인가요? 예,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자, 그런데 일단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되냐? 일단 일시 사용 임대차.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흔히들 실무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일시 사용 임대차. 네. 뭐 그런 거 있죠? 숙소. 잠깐 했던 거. 이제 흔히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깔세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예,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데 있을 텐데. 근데 저는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이 깔세라는 개념 모르더라고요. 그냥 이쪽 동네에서만 아마 좀 아는 것 같아요. 위쪽에서만. 여러분들이 깔세라고 하면 많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상가에서 많이 나와요. 상가 1층에 잠깐 비죠. 거기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뭐가 쭉 들어가죠. 속옷 뭐 파는 거, 잠바 파는 거, 신발 파는 거 들어가죠. 그래서 뭐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죠. 왜? 망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죠. 그래서 20일, 한달 정도 있다가 싹 빠져나오죠. 그게 대표적인 깔세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한 거다. 일시 사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택에도 이런 게 있어요. 주택에도 잠깐 한달 정도 와서 임대차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한 달, 뭐 하는데 한달 전에 임대차느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습니다.
인부들이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하는데, 저쪽 집에서 왔다 갔다 가나? 그럼 너무 멀죠?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다가 한 달만 내가 이거 쓰겠다, 뭐 이래 가지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일시사용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시사용임대차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 법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법은 일단은 누굴 위한 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굴 위한 법이에요?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 그럼 주택임차인은 돈이 있어 없어요? 돈이? 없어. 좀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죠? 돈 많은데 돈이 없다. 자,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는요, 뭘 만들 때는 정말로 주택임대차 임차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집 없는 서민들입니다. 근데 좀 지금은 뭔가 좀 변질이 많이 되죠? 용산에 가면 60몇 층짜리인가 40몇 층짜리인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임대차가 5천만 원에 월 700만 원짜리 임대차가 있습니다. 뭐 700은 좀 제가 좀 얘기했지만 제가 그걸 그쪽에서 중계를 해준 사람과 언젠가 술 먹으면서 그걸 중계해줬대요. 5천에 700짜리를. 그래놓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지 내가 궁금하다고. 그럼 뭐 먹고 제 700만 원 줄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겠죠? 과연 이 사람들이 집 없는 서민이냐는 거죠. 좀 그렇죠?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월세 700을 얘기했지만 지금 200, 300짜리 월세 수두룩해요. 그렇죠? 네, 월세 지금 200, 300짜리 수두룩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월세 200, 300이면요 어지간한 사람의 월급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집 없는 서민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주택임대차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건 누구를 위한 거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이 법인에 들어갑니다.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자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임대차입니다. 주택 임대차 한 다음에 돈은 누가 되고요? 법인이 되고 그 안에 누가 가서 살아요? 예, 직원들이 주민들은 전입신고하고 삽니다. 이게 과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적용? 안 된다. 왜 안 된다? 법인이니까? 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일단 깔아놓은 거예요. 얘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집 없는 서민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 없는 서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거 큰 틀로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염두에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법인이, 자, 예외적으로 일단 법인이 어떻게 된다? 법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시키는데요.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또 지방공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죠. 자, 보죠.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있습니다. 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왜 적용되느냐? 얘네들이 하는 사업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사업을 한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임대차 사업을 하는데요. 이거를 자 적자 임대차 사업을 합니다. 제가 흔히 표현을 적자 임대차 사업으로 표현합니다. 혹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임대차 계약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 두 칸짜리 5천만 원. 일단 보증금 누가 준다? 공사에서 줘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다시 약정을 합니다. 전대차는 다시 임대차는 걸 전대차라고 그러거든요. 요까지는 들어보셨죠? 전대차라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다시 전대차 할 수 있는 약정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차 줘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 나온 거. 안 봤나요? 네? 그 이제부터는 드라마 보지 마시고 드라마는 지금부터 끊어야 돼요. 왜 드라마를 끊어야 돼요? 그거 오늘 안 보면 오늘 수업 시간에 가만있으면 그 내일 다음 오늘 저녁에 나온 드라마에 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드라마를 끊어야 돼요. 자, 이제는 앞으로는 드라마 끊고 조금 시사적인 걸 좀 보세요. 그 시사적인 걸 보고 자 KBS에 진짜 보신 분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 거기 보면 왜 집 없어가지고 거의 쫓겨나는 사람들 있죠. 왜? 하우스에서 살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차 안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송 후기가 나갑니다. 한 6, 7주 뒤에 몇 주 전에 방송 후기를 보면 집이 다 구해졌어요. 누가냐? 뭐 공사가 뭐 해가지고 쪄졌죠. 바로 이런 사업인데 자 얘네들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방 두 칸에다가 공사 직원이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전대차에서는 권한을 갖다가 받은 다음에 정말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5천만 원이 아닌 가지고 있는 돈 300만 원, 200만 원을 받고 다시 임대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했죠. 적자 임대차 사업한다 그랬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는 사업인데 결국은 자, 일단 이게 적용된 이유. 주택임대차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라 그랬죠? 집 없는 서민이 서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컨트롤 따지면 주택 임대냐 임차냐요? 임차이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임대인 임차냐요? 임대인일 수도 있지만 임차이죠.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일단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임차인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보호받아야죠. 자, 근데 얘네들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얘네들이 들어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이전에도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금방 얘기했던 사업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보증금 보호해야 될까? 얘네들은 뭐 땅 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보증금만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왜냐? 주택임대차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근데 전세권 설정해 줄 임대인 집주인들이 없죠. 잘 내 물건에 뭔가 하나 쭉 꺼드는 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잘 이게 사업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다? 임차인 입장. 얘네들이 자 여러분들 흔히들 뭐 주공 임대 아파트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주공 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임대인 입장입니다. 임대인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한 법이 아니죠. 이거는 누굴 위한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사업 중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이거는 요거 일단은 구분하면 됩니다. 자, 원래 법인이 기숙사 용도로 하면 인정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공장에 열몇 명, 수명 이렇게 있는 중소기업들. 요즘 옛날에는 그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요즘 그 안에 누가 많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 많이 있죠. 인도, 베트남 이런 사람들 많이 와 있죠. 얘네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워줘야 되는데 뭘 구해야 돼요? 그 주변에 주택임대차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전세권 똑같이. 전세권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잘 힘듭니다. 이게 구하기가.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게 우리만큼이라도 인정해 줘. 그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법인이 뭐 할 때 기숙사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때 우리만큼이라도 인정해 줘. 민원이 들어오면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인정 안 되지만 중소기업 기본법상이 뭐예요? 중소기업에서 기숙사 용도로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일단은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법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주택임대차법상에 또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봤을 거예요. 이제 민법에서 어느 정도 배웠을 겁니다. 대항력.
드론은 보셨죠? 태양력 뭐예요? 주택인도 주민등록. 네,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태양력이 생긴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돼요? 태양 생기냐?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대항하죠. 임대인에게 대항하는 건 아니죠. 왜냐? 임대인은 적법하게 대항하죠. 왜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 당사자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임대인에게는 계약으로서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새로운 매수인, 즉 제3자에게 경매가 됐거나 새로운 뭐가 새로운 집주인이 왔을 때, 자, 내가 여기 임대차를 했는데 갑자기 집이 팔린 거예요.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왔죠. 내가 여기 집주인이니까 너 나가 할 때 써먹는 게 이거죠. 아니면 이제 경매 시에 이제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항력은 일단은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예, 제3자한테. 예, 제3자란 새로운 매수인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집주인이니까,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너 나가라 그럴 때 나는 이만큼은 약정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그동안은 못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대항력은 뭐다? 들어 누울 수 있는 권리다.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가 할 수 있는 권리다. 그건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럼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죠. 그 요건이 뭐가 된다? 인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민등록. 네, 주민등록 전입 신고입니다. 인도란 것은 입주하는 것이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느냐?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죠. 이제 흔히들 1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마 민법 선생님 2길이라고 많이 표현할 거예요. 이제 배운 게 이제 2길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요즘은 그래도 민법이 많이 순화됐어요. 우리말을. 이 민법도 일본 거 뺏겼기 때문에 일본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 많이 순화됐어요. 이 길은 일본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다음 날입니다. 민법 선생님, 디스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다음 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어떻게 된다? 0시부터 일단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때 이 전입신고의 기능은 잠깐 보면 이 전입신고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는다? 이때는 자 공시의 기능을 갖습니다. 공시가 뭐예요? 보여지는. 공시. 공개적으로 보여. 자, 공시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시법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맨날 자꾸 그것만 물어보니까 그렇죠. 자, 공시 지금 지적 나가 등기 나가나요? 그럼 공시법에서 했잖아요. 공시란 공시 알리는 거죠. 아니 공시법 배웠으면 공시의 개념도 이제 알아야죠.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거. 내 거, 내 권리라는 거. 내 거, 내 권리라는 걸 뭐다?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가 대표적이죠. 내 권리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알리는 게. 여기 이제 공시예요. 그러면 이 전입신고는 뭐에 해당된다? 공시의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이 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예, 네, 알리는 거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입신고예요. 만약에 전입신고를 잘못했다면 공시가 어떻게 돼요? 공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전입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판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열심히 한번 배우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민법에서도 봤으니까 아마 언뜻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자, 그러면 320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들어봤죠? 네. 확정일자. 여러분들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그 다음에 또 공증사무소 이런 데 있죠? 자, 요즘 시군법원에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뭐한다?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거에 대한 잠깐 부분을 얘기하면 옛날에는요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소라든가 법원 등기소에만 찍어줬어요. 이게 99년도까지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가 되면서 동사무소를 확장시키는데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습니다. 옛날에는 확정일자 아마 동사무소 대부분 받아보셨고 그 이전에는 공증사무소나 등기소 가서 받아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로 확장시킨 게 바로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지금 저 청와대 뭐 청원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그때도 비슷한 뭐 국민 뭐 뭔가 뭐 신문 건가 뭔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 확정일자를 찍는데 법원 등기소라든가 공인중개사까지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 찍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제안을 한 건데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이거 제안 그 뭡니까 정책 제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채택돼가지고 그게 2000년부터 시행됩니다. 예, 그 덕에 그 제안한 사람이 왜 김대중 대통령 왜 그 뭡니까 그 무슨 왜 저 뭐 그 뭐죠 국민 그 의견 듣고 말해서 방송에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같이 마이크 잡고 떠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이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받아주도록 하는 이 제도가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의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국민 정책 제안 같은 거를 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작품이 하나 시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번 참가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후순위 권리자 우선해서 뭐 받는다? 변제만 언제요? 언제? 경매나 아니면 공매시 이렇게 됩니다. 경매나 공매시 나보다 뒷순위보다 후순위죠?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뭐 한다? 변제. 변제가 뭐예요? 받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이거는 여기에 A, B, C 이렇게 주택의 임차인이 3명이 있습니다. 자 얘가 5천만 원 있고요. B가 4천만 원 있고 C가 3천만 원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만약에 1억에 경매가 됩니다. 그럼 1억에 경매가 돼가지고 1억 대금이 다 법원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 1억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법원에서 돈 갖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권리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자 이때 나눠주는 걸 뭐라 그런다? 변제한다 그러는데요. 이때 우선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기 뭐를? 순위를 만들죠. 순위를 만들어서 순위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보다 뒷순위보다 먼저 변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능력이 있다? 예, 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순위 확 확정력이 있다. 순위 보전 혹은 또 순위 확정이라고 합니다. 순위가 어떻게 돼요? 확정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순위 확정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순위 확정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자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받는 순간에 내 순위가 확정돼요. 자 그러면 A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럼 A가 뭐가 된다? 가장 먼저 순위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B가 두 번째 받았죠. 그럼 이 B가 확정일자 받았을 때는 A보다는 밀리죠. 근데 누구보다는 C보다는 앞서 있죠. C는요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A, B에 다 밀려버리죠. 자 이렇게 순위를 만들어 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를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가지고 가장 먼저 누굴 줘요? A. 예, A를 얼마? 5천만 원 주죠. 얼마 남아요? 5천 남죠. 그럼 5천 남으니까 얘한테 얼마? 4천 주죠. 그럼 얼마 남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돼요? 천만 원. 예, 천만 원만 받는 거죠. 못 받은 돈? 예, 떼이는 거죠.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이고 얘는 이제 못 받고 이제 그냥 천만 원 받고. 근데 문제는 아예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도 많아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먼저 주는 거를 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위 확정이 생기고, 자, 그러면 이것을 보죠. 순위 확정이 생기고 그 효력은 그날부터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부터요? 그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발생돼요. 자,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 효력 자체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계약 체결해 놓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받으라고 막 그래요, 누군가가. 그래서 뭐도 안 하고 전입신고 있죠? 이것도 안 하고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효력은 언제 대항력이 발생되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자, 요게 이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소액임차인 보호.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경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거 대항력과 그 다음에 확정일자 요구와 이제 지금 배우는 요구. 세 가지를 보면 이제는 경매에서 필요한 부분을 다 배웁니다. 자, 일단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 혹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라고 해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변제해준다. 근데 요거는 우선변제가 우선변제인데 선순위 후순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선후순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변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우선 변제라고 표현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최우선 변제라고는 후에 생각하고 우선 변제를 좀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최우선 변제는 경매 실무 용어예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경매 실무 용어고요. 실제로 법률 용어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두 가지가 있다.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와 확정 일자 이내의 우선 변제와 그다음에 또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이렇게 나눠져요.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는 나보다 뒷사람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액,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걸 뭐가 된, 가장 먼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자,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좀 나시네? 최근에 마지막 3일 지났네? 그래, 기억력 좀 많이 있구나. 자, 이거는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러나 확정일자는 일단 없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실무적인 개념에서 강의할 때는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두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에서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을, 지역과 금액을 보죠. 이거는 일정 지역 있죠? 자,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되죠. 자, 수도권 정비기업법상에 과밀억제 권역 있죠? 그럼 수도권 정비기업법은
수도권에만 적용되겠죠? 당연히 여기도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서울, 수도권 정비개편세 과밀억제 권역에는 서울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요? 서울도 과밀억제 권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들어가요, 이게. 서울과 인천. 아, 과밀억제 권역이라는 개념부터 잠깐 봐야죠. 과밀억제 권역,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과밀억제 권역. 그렇죠. 인구 밀집을 뭐예요? 억제하는 권역이죠. 인구 밀집을 억제하는 권역. 그러면 이런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가 밀집되는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하지 못합니다. 시설들을. 그러니까 뭘 일단 가장 뭔 못하냐면 공장 같은 경우를 갖다가 많이 못 짜요. 공장 같은 거 대형 공장 있죠? 삼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자, 못 들어옵니다. 아, 들어오긴 들어와요. 다만, 자, 뭐, 이렇게 공장이나 아니면 또 뭐, 백화점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시설들은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긴 들어와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대신에 뭐 내라? 예, 네, 세금 비슷한 거. 준조세라고 표현하는데,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많잖아요. 막 환경부담금, 무슨 부담금 많죠? 그것처럼 과밀부담금이 있어요. 그걸 내고 들어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장 차리는데 과밀부담금까지 내면서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근데 백화점이나 마트는 들어와요. 왜냐? 그 돈 내고 들어와도 충분히 빼먹을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지역이 과밀억제 권역이고, 자, 여기에 서울도 들어가고요. 인천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별도로 어떻게 돼요? 서울도 원래 들어가지만 별도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왔죠. 빠져나왔고, 그럼 과밀억제 권역은 뭐만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여기 인천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인천,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인천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광역시에는 뭐 여기는 당연히 인천이 빠지겠죠. 인천 어디로 들어가니까? 네, 과밀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 있어요. 광역시 포함된 군지역. 자, 인천광역시에 군 있죠. 네, 옹진군하고 네, 강원 있죠. 자, 그거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요.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어디로? 육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시에 뭐 이상한 지역이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어디를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자, 324페이지는 잠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2010년 3월 31일 현재라고 해서 나오는 지역 있죠? 거기에 광역시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일단은 뭐 세종 그것도 들어가지만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요 광주는 경기도 광주 얘기합니다. 자, 안산, 용인, 김포, 광주가 왜 여기 들어가느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이거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용인이나 안산이나 김포나 광주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면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광역시? 광역시? 아니, 일단 이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랬으면 이 지역은 광역시 아니잖아요. 용인 광역시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 밖의 지역으로 집어넣어야죠. 근데 그 밖의 지역이 군지역 이런 데죠? 근데 그와 동급으로 취급하기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광역시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지역은 여러분들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될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밖의 지역이고, 자, 이제 이거를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1억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냐면 3,400만 원. 이 금액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 나중에 다 해놔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은 얼마예요? 8,000 이하의 보증금에 2,700 이렇게 되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6,000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2,000만 원을.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예, 5,000만 원.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예, 1,700만 원을 가장 먼저 주는 거예요. 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확정일자인에 의한 우선변제만 가지고 있다면 후순위가 될 수도 있죠. 얘네들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죠. 예. 물론 아까처럼 5천만 원에 월 7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 일자 예정료 빼고 나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가진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순위에 따라서 밀려가지고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어디로 나가요 이게? 실제로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아요. 길거리로 쫓겨나죠?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국가 세금보다 먼저 응? 국가 세금보다 경험해 볼 때? 예, 경험해 볼 때? 네. 아, 국가 세금보다 더 먼저 먼저가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건 세법에서도 공부할 거고요. 세법에서도 얘기해요 이거. 세법에서도 아마 얘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세법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줘야지만 얘네들이 길거리에 앉아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IMF 때는 정말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서울역에 텐트 치고 살던 가족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다. 그래서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주게 된다. 자, 이제 요거는 배당 순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 공부를 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가 어떻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자, 324페이지 보니까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거 하는 거 잠깐 볼까요? 보호되는 기간 요거는 이제 여러분 배웠겠네요. 보호되는 기간 몇 년? 2년. 2년. 자, 그래서 주택 임대차는 2년간 보호한다 그랬죠? 기간의 점이 없거나 또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 보호되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죠. 1년이 지났을 때 나 이제 나가겠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1년, 예, 1년 더 살겠다 주장할 수도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1년만 계약하자라고 하면 절대로 일단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2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너 안 나가면 보증금이 얼마 까겠다. 자, 이거 효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네, 일단 그것도 그러지만 이게 1년 안에 1년 약정해 놓고 만약에 1년 뒤에 안 나가면 보증금 얼마 까겠다 그러면 이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에요. 그래서 무효다. 예. 네, 그래서 이 기간의 주장은 임차인만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임차권 등기명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제도 보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자, 임차권 등기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는요 원래 민법에 일단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까지는 민법의 계약편 부분 안 들어갔죠? 이제 이쪽에 민법에 있는데 그런데 그 임차권 등기를 원래 민법에서는요 둘 다 동의를 거쳐서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를 거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임대인이 보증금 안 내줄 때. 일단 계약 기간 끝나고. 계약 끝나고. 계약 기간 끝나고. 예. 네. 보증금 안 줄 때. 요때 요게 필요한 거죠. 자, 일단 보죠. 계약 기간 끝났습니다. 보증금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눌러 살면 되는데 문제는 나가면 문제예요. 나가면 뭐가 날아가죠? 대항력 날아가죠. 자, 나가는 순간에 대항 요건 없어져 버리죠. 그럼 대항력 없어져 버립니다. 대항력 없어진 순간에 뭐든 날아가 버려요. 뭐든 날아가 버리죠. 확정일자의 효력도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냥 이사 갔습니다. 나중에 이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항력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확정일자. 즉 이게 확정일자 없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순위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순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날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나오는 제도가 이 제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법원에.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면 뭐가 유지된다. 대항력이 유지된다. 대항력 유지되니까 뭐도 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자, 요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런 경우 가끔 질문 들어와요. 계약 기간 2년 지났는데 1년 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 근데 집주인이 대부분 이럴 때 뭐 해요? 그냥 네가 알아서 빼나가라 뭐 그러죠. 계약 기간 도중에는 계약 깨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빼가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 그럼 임차권 등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령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안 해줘요. 이거는 계약이 끝난 뒤에 해줘야 돼요. 자, 요런 제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 나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326페이지에 보니까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큰 제도만, 자, 326페이지 넘어가요. 큰 제도만 한번 쭉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조사공과라든가 이렇게 불합리할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증감을 청구 쓰는데 이때 제한이 뭐가냐면 증액 제한이 있어요. 감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다?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죠. 그래서 감액에 대한 규정 없어. 뭐만 있다? 증액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증액 제한 얼마로 제한된다? 20분의 1. 몇 프로예요? 5%. 자,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해요. 증액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에 또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만? 5%까지만.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2년, 보통 2년 계약 체결하죠? 그럼 2년 동안 보증금 못 올린다, 월세 못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의외로 많아요.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대신 몇 프로까지만? 예, 네, 5%까지. 대부분 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계약했으니까 고등원은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하면서 1년 이내 못 올리고요. 1년 안에 못 올리고 증액하고 나서 1년 안에 못 올릴 뿐이지 그럼 1년이 딱 지나죠. 1년 남았죠. 그때 얼마 올려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이 5%. 근데 5%는 상당히 좀 적죠. 그거는 입장에 따라 틀린 거예요. 누구 입장? 예,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이 틀리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죠. 근데 임차인에서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증액 제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있냐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329페이지. 자, 요것만 한번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죠. 요거 작년에 문제 한번 한 문장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임대차 중계를 해놓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일단은 의뢰인들에게 이걸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6월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6월달부터 시행됐고 이번에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문제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문장이 한번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번에도 또 한번 나와요. 문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자, 근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개념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다가 두는 거냐면 두 가지인데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그랬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그래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특광도에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지부가 있거든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다가 반드시 둬야 되고요. 법률구조공단은
고등법원 있는 쪽이 있는 쪽이 다 있어요. 고등법원 있는 쪽에다가 법률교수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시 어차 특별시관시 도에 둔다.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이 분쟁 조정이나 이미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안 보니까 설치됐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정을 어떤 것을 조정 신청하느냐. 자, 물론 차임대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 분쟁 있죠? 이런 증감 분쟁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단 조정 신청이 들어가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그다음에 자,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보증금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때 그 밑에 보니까 조정위원회 구성 있죠? 인원수를 잠깐 보세요. 인원수를 보면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숫자들 한번 잘 보시면 합니다. 요건 또 이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상당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5명에서 어디예요? 30명.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지역별로 숫자를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광도에 고려해서 둘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세종특별자 여기 뭐 자치도 자치도 같은 경우 제주도죠? 숫자가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조금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기 뭐 색깔도 칠하는데 위원 중에 5분의 이상은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된다. 위원회 얼마가요? 예, 네, 5분의 이상이.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된다.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뒤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거다라는 것만, 하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뒤에 앞으로 배우는 부분에서 보면 계속 판검사 변호사로 6년 이상 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 체크할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고요. 자, 뒤로 이거는 다음에 아마 시험 문제 상당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자, 다음 주에는요. 334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 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